오늘 저는 말, 언어,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이 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입 밖으로 뱉어지는 이 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 그 말들의 힘이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는 이런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 기도의 주제도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에 기록된 이 말씀이 또 다가 아니라고 성령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에 순복하는 것,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의 관심사는, 또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온 심령에, 생각과 사상 속에 많이 거하기만을 바라는 이 간절함.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는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또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 육신, 타락한 육신, 영적으로 죽은 사망에 처한 이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행해하시는 그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애 동안에 요 사도와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요 체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 체험과 그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한 그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와 요한은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고, 들었고, 보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요 부인하는 이 영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신 요 말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니신 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육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외관에 요 예수님의 이 육체 겉으로 비춰지는 이 육체를 보고 듣고 만지고 또이 육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요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이 영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은 실제의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사도 요한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에 일치되게 그 생애와 품성은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이신 아버지의 형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육체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은, 시인하는 자들은 아버지 안과 아들의 안에 거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타락한 내 육체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여 서신서 중에 요한 1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는 자 안에서, 시인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이신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께 우리가 굴복이 되고 이끌릴 때 성령은 그 말씀을 들려주신 그 죄인이 그 말씀을 믿고 내 생애 가운데 요 믿는 일, 바라는 일,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찬빛, 하나님의 형상, 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추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바라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인자들에게,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흠없는 그 생애를 성령은 바라보는 자 안에서 요 생애 가운데 비추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육체 안에 행하시면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어디에요? 이 육신에 말씀이 임하시게 하심으로써 이 육체의 생애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이 자아를 부추기고 충동해서 자아를 섬기게 하려는 요 세력에서 끊임없이 인내로서 믿음의 시련으로 저항하고 성령께 자기를 굴복시킴으로써 성령이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담부터 이 마지막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양심에 또 천연계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원하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원할 때에 비추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흠없는 재물, 흠없는 품성, 말씀의 그 형상을 바라는 자 안에서 비쳤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떨까요? 흠없는 그 율법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드러난 우리의 이 육체의 영광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그 율법에 성령에 의해서 비춰진 내이 더럽고 흉악한 이 죄는 분명히 요 비추는 이 일에, 이 바라는 일에 참여한 영혼은 반드시 이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품상을,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의에 이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 죄를 자각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 더럽고 배설물 같은 이 죄를 더 이상 고집하고 유인되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유일한 정의, 완전한 정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의, 불순종하는 것, 불법, 곧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 안에 나타내신 바된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사망이 되어버린, 영적 흑암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죄로 자각할 수 없는 이 영적 문둥병, 소병, 이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친히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 이루신 공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생애하신 그 대속물을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죽음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여 해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공로를 가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죄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를 짓게 하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이 지배한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서 이 육체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이 사망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 이 복음을 듣고 이 소망을 듣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죄인을 이 사망에서 살게 하시는 그 속죄라는 것을 믿는 이 죄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내 생애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신 흠없는 그 품성의 형상을 바라는 동안 비추심으로써 내 죄를 자각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내 안에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 죄 있는 생애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생애를 하셨습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은혜 안에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까? 이 육체는 분명히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 육체는 이 유예의 시간에 은혜의 이날 동안에 육체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의 소생함, 새롭게 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의로운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이 육체의 사망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이 육체 사망이 되어 있는 이 사망의 안에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은 이 육체의 이 불법에 비추시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불의 불순종에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므로써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십자가의 그늘에 서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서 죽고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베푸시고 또 생애 가운데서 품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흠없는 품성에 비추어져서 끊임없이 비추심으로써 내 품성, 죄악된 품성, 이기적인 품성을 성령께 굴복시키고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의를 나누어주는 나누어 받는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 오늘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하고 주의를 잘 지키든지 계명을 잘 안식일을 잘 지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일상생애에서 넘어지는 이 품성의 불완전한 상태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건 100% 사단에서 썰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체 사망 안에 사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르러 온이 육체의 사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사망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흠없는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의 영생을 친히 이루어 주셨고, 그 본을 비춰주셨고,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의 값을 친히, 영원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선제되는데요. 죄의 값에 대한 사망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당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긍휼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생애에서 매일의 생애에서 내 품성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는 바라는 일, 성령을 구하고 모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내이 더러운 이기적인 내 동기에
짜여져 있는 여 사람 간의 관계마다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지 않는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 들으면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속살거리는 이 자아의 충동과 요인과 그 시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흠없는 생애와 그 품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불법이 없는 이 마음만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잘 깨닫고 그 도를 성경대로 잘 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악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품성으로 사람을 취급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된 요 진리를 깨닫고 잘 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해 주실 거라는 요 사단의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의 마술. 절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이 사망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자 안에서 믿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매 생애마다의 하나님의 능력에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믿는 일을 통해서 흠없는 생애를 살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매 순간마다 살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취급하는 말. 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를 통해서 시험이 왔을 때 무수히 많은 악한 영들의 말이 같이 실려나갑니다. 그것은 소리로 들려지는 이 물질의 소리보다 더 많은 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죄의 저주를 끼치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요 죄의 상처와 무수히 많은 이 영들의 요 싸움, 실제적인 싸움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 이 전쟁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인 것처럼 거짓 속살거리는 요 사단의 사망의 영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 거짓령에 속살거리면 우리의 생애가 변함이 없고 개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품성이 오늘 넘어짐으로써 악한 자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식적인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각 영혼을 차별 없이 모든 타락한 육체에 그 모든 연약함을 친히 입으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육체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자손이 취한 모든 불법으로 구성된 이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그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되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음즉 자기를 믿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생명에 함께 일으키신 이 부활하신 영생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흠없는 제물의 그 공로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 생애마다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가치보다 이 일을 더욱 가치 있고 가장 내 기쁨이고 소원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자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일은 이루어지십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여러 어떤 일들이, 실제 일들이 있으면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이 말이 이 상대를 감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이 죄의 슬픔에 있는 자들을 이로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고 듣고 또 그렇지 못한 말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이 실제의 말의 요 능력, 악한 자의 말의 능력, 악한 자가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사망이죠. 그리스도가 끼치는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는 어떻습니까? 위로죠. 평안이죠. 쉼이죠. 기쁨이죠.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말을 상처냈다고 해서 상대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로 그 말을 절대 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나를 상처 줄지라도 나는 요 내가 당하는 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믿지 못하는 심령 안에서 동일한 그 정신 가운데 보복하게 하고 또 보복하게 하고 욕을 받으면 욕으로 돌려주고 요 사망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함으로써 이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육체 안. 그것을 막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사단의 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요 세력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못한 내 품성의 기질들은 여전히 사단을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는 일이 요내 생애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험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절대 절대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면서 그 비슷한 상황들이 내 안에 우리 요 생애에서 주어질 때더 열렬히 바라고 구하는 일 가운데 승리의 일을 맛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악한 마음을, 악한 영의 요 유인 가운데서 마음의 악한 말을 충동하는 그 악한 영의 시험에 빠져서 내게 악한 소리를 할 때에 그 악한 일을 사단은 왜 나에게 들립니까? 나도 그 악한 정신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에 자기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배운 자는 절대 그럴 일이, 그러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흠없는 대속물이 행해를 통해서 대신 구주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만을 생애 가운데서 그 시간에 바라고 구하고 부르고 믿는 일 동안에 견디는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성령의 지도하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그일 동안에 이루신 이 인내는 보복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위협하고 욕할지라도 보복하는 정신이 아니라 끝까지 보복해 하려고 요 상대를 통해서 더 악한 말을 부추기고 들리게 하지만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한 자들의 품성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긍휼을 받아서 그 악한 영에 휩쓸린 그 영혼에게 긍휼을 흘러보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 상처가 위로를 받으면서 사단에게 상처받은 이 죄의 저주, 연약한 그 심령이 여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위로가 그 마음을 만지는 일, 바라는 자의 이 믿음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요 인내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국물은 요 처음에 사단의 격동 가운데 있는 그 영혼, 분리된 요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그 티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은 그 일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바라고 믿는 일, 생애 가운데서 요 품성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요 생활의 모든 일 가운데서 믿고 바라는 일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은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상대하고 이 충돌하고 있는 상대의 품성과 내 품성을 비교했을 때는요, 절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요 일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잠잠히 이 시험 동안에 그리스도를 부르고 부르짖는 요 바라는 일 가운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흠 없는 생애를 내 마음속에 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셨는데 그 비추는 일을 믿는 자 안에서 비춰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들보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동기, 내 품성의 결함을 알게 하시니까 그 결함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흠없는 거울에 자기의 결함을 본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실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요 흠없는 거울에 비춰진 내 품성의 결함은 확실히 봤기 때문이 어떨까요? 그것을 그리스도께 주고 사단은 그것을 뱉으라고 하죠. 자기가 일궈낸 그 공로를 뱉으라고 하지만 그 말을 속살거리는 말을 듣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 일, 이 초자연적인 요 일에 이 바라는 일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듣는 일이 바라는 일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그 의가 내 품성에 나타나서 상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욕할지라도 잠잠히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흘려보내는 요 일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상대가 그것을 압니다. 그 상대의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요 매일의 생애 동안에 요 관계하는 사람들 내요 연약한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드러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가게 되면은 이 성령의 요 일,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육체의 일이 아니다. 성령의 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마음에 새롭게 하는 일에는 우리는 철저히 손실을 당하고 손해를 봄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생애에서의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요일 중에 이 마음의 일을 역사하시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느냐, 요 사단의 자아를 통해서 충동하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가느냐,
요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일을, 생각의 일을 친히 아시고 지도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이 영의 요 지시하신 이두 영의 지시가 반드시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는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느냐, 또 듣고 순종하느냐, 이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영들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내 생애의 모든 국면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요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즐거움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더욱 합당히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육체를 파하는 강력이다. 이 자아를 파하는 강력이다. 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있다. 내가 성경을 잘 전하고 있다. 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이 삶을 개혁시키고, 생애를 개혁시키고, 실제로 이 육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의 육체가 확연히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성령은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지, 우리의 품성이 그러한지, 이 상대를 표준 삼아서 사람 간의 표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금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비추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아는 영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품성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품성에 비춰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드러난 그것이 자백함으로써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고 이 불의가 있던 자리에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순종하는 생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입증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망의 세력보다 더 넘치게 능력으로 부어지기 아직 변화되지 않고 아직 불순종에 억어당하고 있는 이 육체의 요 육신의 정욕들을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내일이 오늘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있는데, 그 내일이 오늘로 주어졌을 때 어제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품성의 원칙으로 받는 이 믿음의 일, 승리의 일, 그 일이 오늘 있는데, 이 일은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승리하는 일.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누어 주고 받는 일, 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요일 가운데 반드시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은 넉넉히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요. 또그 일을 통해서 인내를 더욱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는 더욱 그렇지 못한 생애와 구별되면서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바로 요빛 가운데 제시된 그들의 잘못된 이 불순종, 잘못된 품성, 그 품성을 요 우리의 생애에 그들을 취급하시는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품성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내 들보가 제거됐을 때, 들보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상대의 피를 없애는 요 생명에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의 동역자로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이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요 일은 절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육체 안에서 사람 간의 표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요 안정감, 이 불안정한 이 안전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과 쉼.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일치되는 이 의의를 나누어 받고 또 비추는 일은 이 평강은 흠이 없는 이 평안함은 참이 마음속 깊은 힘과 말할 수 없는 이 안정된 기쁨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런 맛을 조금씩 이제 조금 맛보고 가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속적인 이와 같이 세속적인 여 손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요 요것만은 더 체험하고 더 비추기만을 원합니다. 내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더욱더 이 세상에서 또이 자아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 자아는 내 본성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또이 물질의 세속에 어떤 손해가 있을 때 이게 시험인데 이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얼만큼 이 하늘의 가치를 알고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구주를 믿는다면, 모신다면, 여 부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부르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을 믿고 불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능력의 그 창조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일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애에 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일이 이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그 전파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 세속에서 죽은 마리아의 헌신. 그리스도의 장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속에서 철저히 죽는 거죠. 이 본성에서 철저히 죽은 거죠. 이 복음에 참여한 마리아의 헌신. 옥합을,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성령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용서함이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의 온전히 이루어진 온전한 사랑은 세속과 전혀 구별된 헌신을 낳습니다. 그 기쁨, 그 충만함.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세속의 부추김에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분을 내립니다. 외모는 하나님의 양을 쓰고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 마음에는 분을 품습니다. 분이 가득하여 성령의 그 역사를 대적합니다. 왜그 옥합을,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는가? 가룟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 세속에 입금을 받은,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그 성령의 일을 보고 분을 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매생에 마다 우리의 상태를 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참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가부와 고하들, 영적 가부와 고하들, 품성의 결함 가운데 노출되어 악을 악으로 갚는, 욕을 욕으로 갚는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사단의 정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비춰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고아와 가부가 환란을 당할 그 환란 중에 돌아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품성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마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세속에 연그러 있는 이 자아, 그냥 이 물질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자아를 섬기는 이 사단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세속에 이 세상, 이 자아, 이 본성을 더욱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바라고 구하고 부르는 일. 이 즐거운 일,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더 열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의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디에요? 이 타락한, 이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 이 육체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한번 생명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 요 생명을 나누고 비추는 요 사귀는 일,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요 사귀는 일, 화목케 되는 일, 진노하심에서 요 구원을 받는 일, 품성이, 악한 품성이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매 생의 생애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반드시 이 사귐이 있는 자들은, 이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 바라는 일 가운데 듣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이 자아를 통해서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생애에 비춰진 이 자아의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친히 목도하고 본 자들은, 이 영적인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사귐 대로, 그 의로운 품성대로, 본대로 행하는 일이 성령에 나타남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비춰주시는 대로, 진리대로, 그 품성대로 비춰졌을 때그 품성 안에 드러난 내 더러운 역품성, 악한 품성, 이기적인 품성, 보복적인 품성이 이 배설물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 그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진 여 창조에 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요 본성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완전한 것처럼 이미 성화가 끝났다. 우리는 여전히 요 믿음의 일 가운데서 실제의 성령의 일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는 일이 있고, 이 본성이 완전히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죄 없다 할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요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어린 양의 품성을 늘 바라보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은 내가 흠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품성에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은 매 순간마다 알게 하시니까 어떨까요? 죄 없다라는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마른 그 의로운 품성, 그 생명수의 갈급한 이 영적, 이 소경은 끊임없이 먹는 일이 있겠지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성령의 비추심에 의해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드러날 때 자백하면 주님, 이거 가져가시고 주의 의로우신 품성 내게 입혀주십시오. 이 자백이 일어나면 성령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불의가 깨끗해졌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불의가 반복하면은 이것도 거짓말하는 자죠.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20년 안에서는 같은 불의가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는 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 믿는 일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불의가 나를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지속적인 여바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매 생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바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이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신, 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어떨까요? 이 품성을 씻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생에 나타난 요 생에는 어떨까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 자들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 적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본성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우리가 공언하는 것하고 달리 시험이 있을 때이 사단의 음성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품성에 가담함으로써 같이 보복하고 욕을 주는 사람에게, 나를 손상시키는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 사단의 품성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분명히 우리의 생에 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지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때입니다. 믿는 일은, 승리하는 일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생을 마시는 일은, 그 일을 다시 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과 기쁨은 그 일을 더욱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영적인 일, 영들의 싸움, 이 싸움이 내 안에, 각 사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오늘
그 영적인 공연에서 내가 그 주인공으로서 그 영적 소생에 참여할 사망에 처한 요 주인공, 악한 품성을 소유한 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영적 소경,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는 일, 바라는 일, 이것을 매 순간마다 지금 열심으로, 열심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 나를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시면서 나를 지배하는 일, 내 속절없는 품성을 신의 성품으로 새롭게 하는 요 일, 요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삶, 이웃에게 비추는 삶,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말들이, 대화들이 매일매일 카톡방마다, 유튜브마다 실제의 의를 마시고 체험하는 일, 그런 일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